안아버렸던 시간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 없는 이별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사고사를 당하셨는데. 예, 포크레인 사고로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에 이제 다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굴삭기와 덤프 사이에 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나 봐요. 네. 근데 바퀴가 눌리는 과정에서 그 이제 심장 내에 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섬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포도당 주사라고 하죠. 네. 그걸 놔줬는데 점점 심장 내에서 출혈이 있어서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육지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밤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헬기는 밤에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아버님께서 배로, 고깃배로 옮겨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 출항하는 배가 이제 없으니까. 예, 없었죠. 뭐 의료 선박도 없습니다. 네, 그냥 네. 고깃배. 그러다 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냥 랜턴 하나 의지해 가지고 네, 네. 가다 보니까는 그 양식장 어구에 걸려 가지고 이제 뭐 지체도 되고.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아, 배 안에서. 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네.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그 두 달 전에 아버님에게 그렇게 그 다그치듯이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뭐가 불만이었냐고.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다녔고 왜 엄마를 그렇게 때렸냐. 그런 질문을 내가 왜 했을까.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아, 추석 때 집에 내려가서. 네, 한 번도 그런 아버님에게 그런 불만을 제가 털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터졌구나 다. 추석 때 터졌었습니다.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버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후로 통화 한번 못했습니다. 서로 저도 고집이 세고 아버님은 저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어떻게 시도를 하셨었는데 그 너무 자존심 때문에. 근데 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돌아가셔도 청력은 오랫동안 또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청력은 살아있어서. 예, 예. 그냥 그때는 그냥 무조건 귀에 갖다 대라고 했어요. 아버님 귀에 갖다 대라고 잘못했다고. 아버님한테? 그렇죠. 그걸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고 숨은 멎었지만 그때 그랬었어요. 아버님한테 정말 잘못했다. 그때 이제 저는 지금도 생생하죠. 그 밤바다 그 파도 소리들 이제 배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또 육지에 거의 다다를 무렵에는 이제 앰뷸런스 소리도 들렸어요. 예, 예. 그때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후였는데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이 있죠.